이어서 복덩이와 테리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솔루션 시작해볼까요? 연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연습이 있냐면, 잠시만요. 줄을 맬 거고요. 우리 남편분은 여기서 우리 친구 줄을 매서 애기가 저렇게 젖 먹고 있을 때, 엄마가 여기서 애기 안고 TV 보고 계실 때 강아지하고 앉아 계시다가 왔다 갔다 집안을 왔다 갔다 산책 하시고 다시 앉고 또 이렇게 내 식구가 집안을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해보고 그게 다예요. 그럼 이 친구가 우리 내 식구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지키는 역할이 안 돼도 되겠구나를 그냥 배워요. 테리와 함께 복덩이가 있는 공간을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달라진 상황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죠. 그렇다면 보호자가 애 먹었던 테리와의 분리 생활은 가능할까요? 엄마 보호자님 먼저 들어가실 건데요. 여자 보호자가 먼저 복덩이와의 공간에 들어가고 테리와 그 공간 사이를 남자 보호자가 막아줍니다. 보호자님께서는 이 문과 강아지 사이, 이 친구도 이게 중요해요. 같이 자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. 같이 잘 수도 있지만 저는 같이 자는 게 다인데요. 몸살 관계가 좀 있거나 그럴 때는 혼자 자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? 분리 생활의 시작은 잠자리를 따로 가는 건데요. 그럴 때 혼자 밖에 잘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강아지여야 되는데 같이 못 자면 난 죽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이제 이런 친구들 이런 연습 해주시면 돼요. 네.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이럴 때 심쿵하지 마시고 네. 이만큼이면 됐다 이러지 마시고 네. 일관되게 네. 이게 힘들어요. 이게 마음이 힘듭니다. 마음이 힘들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하루에 한 번 정도에서 두 번 정도씩 이 안에도 왔다. 왜냐면 내가 있었던 자리니까 엄마 애기 이렇게 안으시고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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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하다가 다시 여기 있고. 훈련 강도를 높여볼까요? 방문이 닫히자 당황했는지 펜슬을 긁기 시작하는 녀석. 다시 열어보실 거고요. 자, 잠깐만요. 이 친구가 이제 혼자 있는 걸 못해서 그래요. 근데 괜찮아요. 이때 가만히 테리가 격한 반응을 보이면 다시 방문을 닫아버립니다. 그리고 10초 후 또다시 방문이 열리죠.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면 반려견이 공간에 집착하는 습관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또다시 펜스를 긁는 테리. 어김없이 문이 닫히자 갑자기 녀석이 자리를 피하는데요. 테리야? 너 어디 간 거니? 잠시 후 눈앞에 펼쳐진 믿어지지 않는 광경. 5년 만에 처음으로 녀석이 자기 자리를 찾았네요. 그냥 무조건 강아지한테 아기를 맡기거나 아기한테 강아지를 소개하지 말고 안고 다니고 내 옆에서 쉬게 하고 또 내가 아기 안고 있을 때 강아지 이뻐 이뻐도 좀 해주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해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미취학 아동, 갓난 아기를 대하는 행동이 뭔지 반려견들도 알 거예요. 단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. 아무리 내 강아지를 믿어도 어린 아이, 갓난 아기와 강아지를 단둘이 둬서는 안 돼요.